안녕하세요.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 실장입니다. 자,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요.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리뷰 같은 경우는 진짜 고성능 그리고 고퀄리티 하이엔드 극강의 튜닝이 적용된 게이밍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PC 가격은 약 500만원 정도로 고객님이 부품 하나하나 다 선택하셔가지고요. 진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호환성 좋게 다 부품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조립 요청을 주시고 영상 촬영까지 요청을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딱 눈에 보이시다시피 커세어와 에이수스로 도배된 이런 진짜 고퀄리티 하이엔드 시스템인데요. 가격이 500만원대인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양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튜닝이 적용된 시스템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부품을 하나씩 보면서 자세하게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성품은 CPU인데요. CPU는 AMD 라이젠 7 라인업 중에서 제일 최상위 라인업을 담당하고 있는 AMD 라이젠 7 1800X 프로세서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기본 동작 속도가 3.6GHz고요. 4.0GHz의 터보코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를 자랑하는 녀석이죠. 그뿐 아니라 8코어에 16스레드라는 어마어마한 코어와 스레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다중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정말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서예요. 사실 처음 라이젠 7 시리즈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았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바이오스 업데이트와 최적화, 패치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프로세서 중에 하나이죠. 다중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으시고 그리고 게임과 스트리밍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인 만큼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AMD 라이젠 7 1800X 프로세서가 구성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ASUS ROG 크로스에어 6 히어로라는 마더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시스템과의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메인보드라는 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자세한 성능 스펙을 기재해 드릴 테니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쿨러인데요. 쿨러는 커세어 HVGI V2 240mm의 라디에이터와 120mm 팬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냉각 성능을 이끌어내 주는 쿨러이죠. 일체형 수냉 쿨러예요. 고성능 워터블록과 고성능 라디에이터가 뛰어난 냉각 성능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쿨러인 만큼 CPU의 기본 성능에서도 뛰어난 냉각 효율을 담당해 줄 수 있고요. 기본적인 오버클럭 환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냉각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쿨러로 커세어 HVGI V2 일체형 수냉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역시 커세어 벤저스 RGB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벤저스 RGB 같은 경우는 3단에 점등되는 RGB 라인이 굉장히 인성적이죠. 지스킬 그리고 팀그룹 이런 메모리들과 다르게 상단부에 자기만의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LED가 심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움과 깔끔함 그리고 극강의 튜닝 효과를 겸비한 메모리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라이젠 프로세서와 호환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도록 26,600MHz의 메모리 클럭에 메모리로 총 8기가 4개, 32GB 용량으로 풀뱅크의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960 프로 M.2 512GB의 고성능 NVMe SSD가 탑재되었고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추가로 구성이 되었는데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히다치 2TB 2000GB의 하드가 구성이 되었어요. 7200RPM을 제공을 하고요. 128MB의 캐시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는 하드디스크가 추가로 구성이 되었고요. SSD 같은 경우는 고성능 NVMe SSD잖아요. 삼성 폴라리스 컨트롤러와 3D 낸드가 적용이 되었고 기존의 950 시리즈와 다르게 48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은 물론이고요. 안정성과 내구성까지 겸비한 고성능 SSD로 구성이 되었기에 되게 빠른 윈도우 부팅 속도는 물론이고요. 빠른 게임 로딩 속도 그리고 스트리밍 환경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빠른 화면 전환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 SSD가 탑재가 되었어요. SSD와 하드디스크 역시 고객님이 직접 선택하신 모델로 고객님이 필요하신 용량만큼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인데요. 그래픽카드도 ASUS, ROG, 스트릭스, 지포스 GTX 1080 Ti 게이밍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었는데 게이밍 그래픽카드 중에 끝판왕 ROG 감성의 최고봉 성능과 감성을 두 가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렇게 고성능 그래픽카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픽카드 성능은 1080Ti니까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되는 게임 없습니다. 모든 게임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디테일 영상 첨부해 드리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서플라이 역시 고성능 파워 커세이어 HX850W의 파워서플라이로 구성이 되었는데 하이엔드 시스템의 최적의 효율과 성능을 그리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 파워인 커세이어 HX850 파워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튜닝 파츠와 케이스인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튜닝의 극대화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케이스는 리안잎 PC58 메탈 블루라는 알루미늄 케이스로 구성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튜닝 파츠들이에요. 이거는 에이수스 ROG 에디션 맥스파인더 슬리빙 케이블이고요. 그리고 커세이어 HD120 RGB 쿨러까지 이렇게 3팩짜리 두 개가 총 6개의 쿨러가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케이스 내부에 RGB 쿨러를 꽉 채워서 극대화된 튜닝 효과는 물론이고요. 뛰어난 냉각 효율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성품 소개가 다 끝이 났고요. 조립 과정 영상 첨부하고 디테일 영상 첨부하고 마지막 총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님께서 영상을 요청 주신 컴퓨터 이렇게 조립 과정이랑 디테일 영상 다 보고 오셨을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커세어의 HD RGB 쿨러가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화려한데 이게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지금 리모컨을 어차피 케이스에 이렇게 리모컨이 있거든요. 케이스에 LED를 제어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어요. 이렇게 색상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색상을 제어할 수 있는 케이스 리모컨이 있어서 무선 리모컨은 아니지만 이렇게 리모컨을 통해서 케이스 내부의 LED를 제어할 수 있고요. 다만 케이스 내부의 LED는 RGB 제어가 안 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이렇게 색상을 조정할 수 있고요. 근데 쿨러는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가 라이팅 모드를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뒤에 버튼을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 안에 커세어 벤저스 메모리와 메인보드의 아우라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아우라 기능 그리고 케이스 내부를 보시면 그래픽카드와 메인보드의 아우라 싱크를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아우라 LED와 그리고 메인보드의 아우라 LED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었고요. 그리고 벤저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따로 라이팅을 세팅할 수 있지만 메인보드 아우라 기능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혼자 발광될 수 있도록 냅둔 거고요. 굉장히 겉으로 보면 엄청 화려하죠. 되게 화려하거든요. 리안리 케이스가 강화유리를 덮었을 때 제공되는 고급스러움은 정말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건 유리를 덮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움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ROG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슬리빙 맥스파인더 아수스 ROG 슬리빙 케이블 이렇게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ROG 감성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된 컴퓨터랍니다. 뭐 사양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굉장히 높은 사양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밍은 물론이고요.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각 부품들이 엄청나게 좋은 부품들로 들어갔어요. 컴퓨터 부품 브랜드에서는 명품이다 라고 하는 브랜드들로만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내구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성능 부분에서도 그렇고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는 이렇게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님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는 조금 더 안정화 테스트를 하고 고객님께 안전하게 출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이엔드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조립 컴퓨터 문의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영상 끝에 남겨드리는 카톡이나 매장 주소, 유선을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조립 컴퓨터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파는 양컴의 양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